차 전체가 거의 안 보이고 지금만 보일 정도였으니까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아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금 무서워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엄청 큰 구멍이 생겨서 거의 동굴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계속 많이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걱정되기는 하긴 했었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저거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언제든지 도로에서 사고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건데, 안지종 기자님. 오늘 이 근처에서 또 도로 치마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전 8시 40분쯤에 인근에서 또 다른 도로 치마가 발견돼서 더욱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어제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일단 순찰 중이던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사가 이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이미 어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이런 치마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이거에 대해서 땅거짐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외부 전문위원과 현장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게 또 다른 도로 치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인지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그 싱크홀에 빠진 차를 꺼내고 보니까 바로 밑에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었답니다. 안 기자님, 이게 만약 가스관이 깨져가지고 누수도였으면 화재나 또 폭발까지도 날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대형 인명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형 참사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선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배관을 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 누설되지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찍힌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지나가는 차들이 마치 자 지금 나가는 화면이에요. 이렇게요. 지금 뭐 방지턱 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반 도로입니다. 꿀렁꿀렁하고 덜컹거리는 모습인데 안 기자님 전조 증상이 보였네요. 자, 저거는 서대문구의 주의삭 의원이 촬영을 했는데 네. 저 영상을 찍은 후 약 13분 뒤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사고든 사실 저거를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저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평소에 저런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굉장히 빨리 신고를 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덜컹거림 영상을 본 후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요.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향후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이런 도로 치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도로가 꿀렁인다든지 혹은 지나가던 차량 역시 평평한 도로에서 마치 방지턱을 지나가는 것처럼 무언가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목소리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가게가 2층이고 통창이라서 네. 가게에서 내려다 보면은 지금 바로 앞에서 싱크홀이 보이거든요. 위에가 엄청 큰 구멍이 생겨서 거의 동굴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상한 징조 같은 걸 느끼셨어요? 아니요.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너무 코앞이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 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조금 있긴 있어요. 요즘 이 싱크홀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 비가 이제 우수가 지하로 유입되면서 지하에 이제 흙들을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공극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배관들에서 이제 파열이 된 거다 이래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토양들이 유실되면서 공극이 발생하고 이런 공극들이 나중에 이런 싱크홀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주된 요인이다. 싱크홀은 예측은 불가능한 건가요? 도로 표면에서 스캔해서 찾아내는 이런 장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 시내 수많은 도로들을 어떤 뭐 특정한 장비 한두 대로 스캔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당국에서 어떤 원인 규명 위한 탐지도 하고 대책 마련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히 이렇게 대책 마련 전에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오래 돼서 사용되지 않은 상수도관이 주저앉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누수되거나 혹은 낡은 상하수도관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사고 지점에서 170m 떨어진 지점에 사천 빗물 펌프장 관로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은 여름철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름철 같은 경우 는요. 이렇게 비가 온 뒤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최근 한국의 장마 패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장기간 조금씩 내린 게 아니라 마치 동남아의 스콜처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물이 이 지반을 약화시켜서 싱크홀, 즉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